네, 이제 우리 분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실게요. 자, 이 분사에 관련을 해서는 제가 저번 강의에서 잠시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동명사 공부하실 때 제가 동명사도 ing고 현재 분사도 ing인데 그두 개의 차이점 어떻게 구분하신다 말씀드렸죠? 동명사는 명사의 역할을 하는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되지만 현재 분사 ing는 비동사에다가 ing가 붙어 있는 현재 진행형에서 쓰이는 ing나 아니면은 명사 앞에 쓰이는 ing라서 마치 형용사인 것처럼 역할을 하는 애들을 현재 분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든 이 분사라는 것은 가장 커다란 역할은 명사 앞에서 동사의 ing나 pp 형태, 과거 분사 형태가 명사 앞에서 쓰이면서 그 명사를 마치 형용사인 것처럼 꾸며주는 역할을 할 때를 우리가 분사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은 그것이 현재 분사는 자동사일 땐 진행, 타동사일 땐 능동, 과거 분사가 왔을 때는 자동사일 땐 완료, 타동사일 땐 수동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너무 헷갈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명사 앞에 ing가 있으면 무엇을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명사가 직접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뭐 하는 명사 또는 뭐뭐인 명사. 그래서 굉장히 능동적인 느낌을 살려줄 때 그것을 우리가 ing 형태를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고, 명사 앞에 pp 형태, 과거 분사가 붙었다. 그러면은 무엇이 되는 명사로 보통은 수동의 느낌으로 해석을 많이 해주십니다. 또는 뭐뭐가 되어 있는 약간 완료의 느낌. 그러니까 수동이냐, 능동이냐의 느낌이 가장 커요. ing는 능동, 내가 하는. pp는 되는 수동의 느낌. 그래서 sleeping baby 하면은 지금 ing잖아요. 해석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잠을 자고 있는 베이비. 아이. 아기. fallen 하면은 fall이라는 동사의 pp 형태죠. fallen leaves 하면은 떨어진 낙엽. 그렇죠? an exciting story. 흥미있는 흥미있음을 당하는 게 아니고 흥미있는 이 스토리 자체가 흥미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흥미롭게 해줄 수 있는 거죠. 흥미있는 스토리. Broken window, 깨어진 창.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PP 형태는 수동의 느낌 아니면 완료, 뭐가 끝났어라는 느낌이 강하고요. ING가 오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진행의 느낌이나 아니면 내가 그렇다는 능동의 느낌 그런 것들이 좀더 강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수식어로서의 역할, 우리 형용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보실 건데, 분사가 ing 또는 pp 자기 혼자서만 단독으로 명사를 꾸민다 할 때에는 명사 앞에 위치하는 겁니다. 형용사인 것처럼. 그래서 내 아내는 직업이 있는 여성이다. 자, 그러면 내 아내는 여성이다. 자, 여성이다. 명사이다. 끝나면 비동사에다가 여성이라는 명사 붙여주시는 거라 그랬습니다. 누가 여성이에요? 내 아내가 여성이에요. 어떤 여성이에요? 직업이 있는 여성이야. 그래서 이 여성이라는 것을 직업이 있는이라는 표현이 꾸며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My wife is a woman. 어떤 woman? Working woman.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이란 거죠. 일을 하고 있는 여성, 결국은 직업이 있는 여성.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분사가 자기 혼자서 명사 앞에 위치할 때는 명사를 꾸며줄 때에는 명사 앞에 위치를 한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갔다. 자, 돌아갔다. 누가 돌아갔어요? 군인들이 돌아갔어요. 어떤 군인들이에요? 부상을 당한 군인들. 그래서 군인들을 부상당한이라는 아이가 꾸며주고 있죠. 부상을 입히다라는 표현을 할때 wound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부상을 당한 거면은 내가 수동이에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상을 입힌 거잖아요. 그때는 PP 형태로 wounded soldiers 이렇게 가셔야 되겠지. 과거 분사 wounded soldiers 그다음에 돌아갔다 went back home. Wounded soldiers 해서 이렇게 PP 형태가 마찬가지로 과거 분사가 명사 앞에서 혼자서 단독으로 꾸며줄 때에는 명사 앞에 위치를 한다. 자, 그런데 분사가 꼭 자기 혼자만 와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분사 선생님들,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었습니까? 동사로부터 시작했잖아요. 동사에다 ing 붙이거나 pp 형태 넣어준 거란 말이죠. 동사였기 때문에 동사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제가 이거 동명사 할때 말씀드렸죠. 동사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동명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그 뒤에 목적어를 대등해서 왔다 갔다 할수 있었잖아요. Eating an apple is nice. 이런 식으로. Reading a book is interesting. Reading a book. 이렇게 같이 목적어를 가지고 오는 동명사가 있었죠. 왜 그게 가능했다고? 동명사, 동사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분사도 마찬가지예요. 스타팅 포인트가 동사였기 때문에 동사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 말은 목적어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사가 그 뒤에 보어나 목적어나 부사적 수식어구를 같이 동반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사가 혼자서 꾸미는 게 아니라 뭔가 패밀리가 생겼어. 내가 거느리어야 되는 식구들이 생겼어. 그때는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합니다.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뒤로 빼요. 빨간 코트를 입고 있는 저 소녀는 누구니? 자, 지금 보시면은 저 소녀, 그 소녀를 꾸며주고 있어요. 뭐가? 빨간 코트를 입고 있는. 자, 입고 있는, 지금 입고 있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소녀, girl. 어떤 소녀? Wear ring. 입고 있는 wear ring, ing로 wearing a red coat. 이렇게 가시면 되네. Girl wearing a red coat. Who is that girl wearing a red coat? 빨간 코트를 입고 있는 소녀. 그쵸? 그래서 아, ing 왔으니까 뭐뭘 하고 있는 이라고 해석하셔야 되겠고, 얘가 지금 동사의 성격을 그대로 띠고 있는 아이기 때문에 얘처럼 목적어를 스스로 가지고 올수 있었고요. 목적어를 동반한 우리 분사 구문이었죠. Who is that girl wearing a red coat?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독해를 하실 때 명사가 있고요. 그 명사 뒤에 ing나 명사 뒤에 pp 형태가 보이면 무조건 그 ing나 pp가 앞에 있는 명사로 꾸민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문장을 읽으시고 계시는데 여기에 딱 명사 보이잖아요. girl. 근데 그 뒤에 ing가 딱 붙었어. 그럼 당연히 이렇게 꾸며준다는 거죠. 뒤에서 앞으로. 뭐 하는 소녀? 빨간 코트를 입고 있는 소녀. 이렇게 해석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나중에 선생님들 독해하실 때 정말 많이 보시게 될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는 목적어를 가지고 오고 있는 분사였고요. 텀이라 불리는 잘생긴 남자를 혹시 아니? 자, 남자가 꾸밈을 받고 있어요. 두 개의 꾸밈을 받고 있네. 하나는 잘생겼다라는 거고, 하나는 탐이라 불리고 있대요. 잘생겼다라는 거는 그냥 handsome 또는 뭐 good looking 이런 거, 형용사를 그냥 이 남자라는 명사 앞에다 붙여주시면 되죠. Do you happen to know? 자, happen to know라는 거는 혹시 아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Do you know 하면 압니까? 라고 딱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건데, Do you happen to know 하면 혹시나?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Do you happen to know a handsome man? 그래서 handsome이라는 형용사는 man이라는 명사 그냥 바로 앞에 붙여줬죠. 형용사 왔으니까. 그런데 탐이라 불리는, 그랬잖아. 탐이라고 부르는, 자기가 부르는 게 아니고 불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탐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탐은 그 이름을 불리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수동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called Tom. called Tom. 해서 아, 이 called라는 과거 분사가 여기서는 보어를 동반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 보어를 동반하고 있는 이런 과거 분사가 역시 마찬가지로 혼자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패밀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명사 뒤에서 꾸미고 있었죠. 아, 선생님들 나중에 리딩 하실 때 명사 보이고 그 뒤에 PP 보이면 어떡하시라고? 뒤에서 앞으로 꾸며 주셔라. Tom이라 불리는 남자. 오케이. 그래서 얘는 보어를 동반하고 있었다. 2시에 떠나는 기차를 타는 게 좋을 거야. 자, 기차를 타는 게 좋을 거야 라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문장이고요. 어떤 기차냐면 그 기차는 2시에 떠나는 기차래. 자, 그러면은 you'd better, 선생님들 우리 would, had better 생각나시죠? You had better, you'd better take the train. 기차를 타는 게 좋아. 근데 그 train이 어떤 train이냐면은 2시에 떠나. 그 기차가 스스로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ing 형태로 잡았고요. leaving at 2. 자, at 2라는 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구입니다. 그래서 이건 부사구라고 하는 거고, 시간, 우리, 장소, 이유 이런 건 부사라 그러잖아요. 부사구고, 이런 식으로 부사구가 분사에 붙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기 패밀리가 생겼으니까 꾸미고자 하는 명사 뒤에 놓는다. You'd better take the train leaving at 2. 어쨌든 명사 뒤에 ing야.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서 2시에 떠나는 train. 이렇게 해석을 하셨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혼자 독야청청 혼자 스스로 있다 할 때에는 명사 앞에. 근데 자기 뭔가 좀 패밀리가 같이 끌고 오고 있다. 그럴 때는 명사 뒤에 붙이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 분사가 대명사를 수식할 때도 마찬가지로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한다. 초청받은 사람 중에 오직 몇 명만 파티에 왔다. 분사가 대명사 수식하는 거니까 대명사 뒤에서 수식을 하겠죠. 명사가 아니고. 자, 어쨌든 사람 중에 오직 몇 명만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초청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초청을 받은이라는 아이가 꾸며줘야 되는 거예요. Of those invited. Of those invited. 그래서 those라는 표현은 those people를 줄인 거예요. 보통 those people who 어쩌고저쩌고저쩌고 가셔야 되는 경우에서는 people을 그냥 많이 빼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those.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선생님들 나중에 라이딩 같은 걸 하실 때에도 뭐뭘 하는 사람들 라는 표현을 하실 때 people who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관계대명사 people who like reading books 뭐 이런 식으로 뭐뭐 하는 사람들이란 표현을 하실 때는 people who보다는요 those who라는 표현을 훨씬 많이 쓰실 겁니다. Those who I don't like those who always commit crimes. 나는 항상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싫어해. 이런 식으로 people who 대신에 those who가 많이 쓰이고요. 이 those가 people을 잡아요. 어쨌든 이 대명사가 왔잖아요. 대명사를 초청을 받은이라는 걸 꾸며주고 싶다. 그럼 invited those가 아니고 대명사는 항상 뒤에서 꾸며주셔야 돼. Those invited. 오케이. 초청을 받은 거니까 PP 형태고요. 그들 중에 only a few. 몇 명만 왔다. 요거죠. Of those invited. 그래서 분사가 대명사를 수식할 때에는 대명사 뒤에서 수식한다. 그녀는 어쩔 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행동했어. 뭐처럼? 사람처럼 행동했어. 어떤 사람처럼? 어쩔 줄 모르는 사람처럼. She acted like one. 그래서 여기서 one이라는 거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일반화해서 잡아주신 거고요. 이 어쨌든 이 아이도 대명사예요. One도 one 그 다음에 overwhelmed. Overwhelmed 했다라는 거는 이 overwhelm은 보통 PP 형태로 많이 쓰이고요. 뭔가 너무 혹한 상황이 됐을 때 she was overwhelmed.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저한테 오세요. 저는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막 300명이 몰려온 거야. 내가 할수 있는 양이 아닌 게 제가 너무 overwhelm 된 거죠. 너무 too much야. 그런 느낌을 잡아주실 때 I am overwhelmed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She acted like overwhelmed one이 아니고 one overwhelmed. 그래서 이렇게 대명사를 꾸미는 아이는 뒤에서 겁먹은 사람들은 반격하지 못했다. Those 자 사람들 those를 많이 받는다 그랬습니다. 물론 people도 괜찮지만 those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Those frightened 그래서 PP 형태로 과거 분사가 맞고요. 겁을 먹었다는 느낌이죠. Those frightened 그 얘도 마찬가지로 왜 frightened those가 아니라 이렇게 붙었습니까? 대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선 뒤에 붙이니까 Those frightened didn't fight back 같이 반격하지 못했다. 오케이 그래서 분사가 대명사를 수식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명사 뒤에 붙인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보어로서의 역할 한번 보실까? 분사가 문장 안에서 보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 문은 오랫동안 잠겨 있었다. The door remained locked for a long time.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아그 문은 remain이라는 거는 계속 그런 상태로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떠한 상태로 있었다고? locked 된 상태로 이 문이 잠겨 있는 상태인 거죠. 잠겨 있는 그래서 그 잠겨 있다라는 그 느낌을 PP 형태를 해서 누가 잠그어서 문이 무언가를 잠그는 게 아니라 문은 잠김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locked가 된 거죠. The door remained locked for a long time. 그래서 locked가 된 것이 결국은 주어 door이었고 door equal locked니까 얘는 주격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사였네요. 이상하네. 동명사가 보어 역할을 한다면서요. 물론 그렇습니다. 동명사가 보어 역할해요. 투부정사도 보어 역할해요. 형용사도 보어 역할하고 명사도 보어 역할합니다. 보어로 쓰일 수 있는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분사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ED로. 나는 그가 핸드백을 와락 쥐고 뛰어가는 것을 보았다. 자, 이거 지금 나는 보았다예요. 선생님 보았다 하면은 보통 무슨 느낌이 생각나십니까? 지각동사잖아요. 우리 지각동사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나는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 것을 보다. 이런 느낌이 지각 동사잖아요.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 것. 그럼 그 목적 보호하다라는 목적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동사는 보통은 동사 원형을 많이 쓰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보통은 동사 원형을 많이 쓰시는데 지각 동사는 사역 동사처럼 너무 막 까다롭진 않아요. 그래서 동사 원형도 쓰시고 ing 형태로도 쓰시고 피평도 쓰이고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사실은 들어올 수 있고요. ing 형태로 쓰이게 되는 경우는 그러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를 좀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I saw him snatching the handbag and running. 나는 그가 지금 두 가지 일을 했네. 핸드백을 와락 쥐고 running, 뛰는 거. 그두 가지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I saw, 내가 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지각 동사가 들어 있는 오형식에서 목적 보어 자리에 그 목적어가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걸 강조해 주실 때 우리가 목적의 보어로 ing 형태의 현재 분사 많이 넣어 주신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을 분사로 이용해 부사구로 바꾸는 형태. 자, 지금 이거는 뭐냐면 분사 구문이라는 겁니다. 분사 구문이라는 것은 선생님께서 잘 한번 써주실 수 있으면 마커가 깜짝 놀라서 막 가산점을 넣어줄 만한 문장이에요. 간단합니다. 부사절을 분사 구문으로 바꾸자. 선생님, 부사절이라는 게 뭡니까? 다시 부사절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조건, 이유, 원인,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부사절이잖아. 그쵸? 그래서 고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분사 구문이라는 것으로 바꾸자. 어떻게 바꾸시냐면 after 들어간 거 보니까 얘는 벌써 지금 시간 부사절이네요. After he finished lunch, he went out for a walk. 이거를 여기서 여기도 절이고 여기도 절인데 누가 부사절입니까? 당연히 앞에 있는 거죠. 시간 나타내 주는 거. After he finished lunch. 그럼 이 부사절을 분사 구문으로 바꾼다. 첫 번째는 부사절의 접속사 없애자. 접속사 누굽니까? After이죠? 없애요. 두 번째는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동일하면 부사절의 주어 생략한다. 부사절의 주어 뭡니까? He였죠. 주절의 주어 뭐였죠? He였죠. 얘도 he. 주어 같네. 그럼 얘 없애. 그렇죠? 이미 없앴죠. After 없애고 he 없앴어요. 자, 그다음에 뭐 하는 거냐? 동사 시제를 보시는 거예요. 예시제랑 같다. 그러니까 얘도 과거, 얘도 과거, 또는 얘도 현재, 얘도 현재. 시제가 같게 될 때에는 이 아이를 ing 형태로 바꿔주십니다. finished의 원래는 finish잖아요. finish. finish의 ing 형태. 그러면은 finishing lunch. 이렇게 되는 거죠. 얘 지금 과거고, 얘도 과거였죠. 시제 같으니까 finishing lunch.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원래는 뭐냐면 여기가 끝이야. finishing lunch. 이거 F를 대문자로 하신 다음에 finishing lunch, comma, he went out for a walk. 이건데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접속사 after, before, while 이런 애들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런치를 끊는 후라는 거죠. 런치를 끝내기 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접속사가 너무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없앴으니까 많은 경우에 접속사를 다시 붙여줍니다. 그래서 after finishing lunch, he went out for a walk. 아니, 얘가 지금 한 단어 더 많잖아. After he finished lunch가 한 단어 더 많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얘가 훨씬 더 세련된 표현인 거예요.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쓰셔도 괜찮고 분사구문 만드시는 게 헷갈리시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런데 분사구문 만드는 거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만들어 주심이 가능하시다면 한두 번씩은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마커가 굉장히 좋아하면서 가산점 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분사구문은 그렇게 만드는 거라면 그럼 부정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우리 ing 형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ing에다가 not 붙여주시면 돼요. 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조용히 있었다. 자, 그럼 때문에 하면은 원래는 because. I did not know him. 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I kept silent. 나는 조용히 있었다. 오케이. 나 그럼 이 because라는 이유 부분, 이유절 분사구문으로 바꾸고 싶다. 자, 그럼 어떻게 가셔야 돼? because 없애고 I 같으니까 I 없애고 얘 과거, 얘도 과거, 시제 같으니까 know라는 I에다가 ing잖아요. 그러면 knowing him. comma, I kept silent란 말이지. 그런데 knowing이 아니죠. 부정이었단 말이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 not knowing him.
Not knowing him, comma, I kept silent.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신 건지 아시겠죠? 접속사 없애고, 주어 없애고, 그 다음에 시제 확인해서 시제 같으면은 ing 붙여주는데, 얘가 부정으로 있었으니까, not knowing him.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나는 돈이 넉넉하지 않아서 쇼핑을 즐길 수가 없다. 그러면, since나 because는 사실은 같은 표현. Since I do not have enough money. 내가 돈이 충분치 않아서, I can't enjoy shopping. 쇼핑을 즐길 수가 없어요. 이제 그건데, 이 since라는 이 이유 부분을 내가 분사구문으로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접속사 없애고, I 같으니까 없애고, do not have, 이거 지금 현재죠. can't enjoy, 현재지, 시제 같으니까, 그럴 때는 이 동사를 ing, having enough money, 이렇게 가는 건데, 이 having 앞에 원래 부정이었으니까 어떻게 가셔야 돼? Not having enough money, I can't enjoy shopping. 이렇게 그래서, 아, 내가 부정을 하고 싶다 할 때는 그냥 ing에다가 not 넣어주시면 되겠다. 완료분사구문이라는 거는 선생님들 이미 좀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동명사 할 때도 알려드렸던 건데 동명사에서도 완료 시제 시제 하나 앞서는 거할때 having pp라는 거 보셨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having pp로 적어주시게 되면 주절에 있는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읽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사고에 대해 알고 있다. 자, 그러면 신문을 읽었다라는 요 절이 하나가 있고 내가 그 사고에 대해 알고 있다라는 이 절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쵸? 자, 그 사고에 대해 알고 있는 거는 현재예요. 신문을 읽었던 건 언제입니까? 과거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as, 자, 여기서 as, since, because 다 그렇기 때문에라는 뜻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As I have read the newspaper. 내가 그 신문을 읽었기 때문에. 여기서 왜 제가 have pp 형태를 썼냐면, 읽었고 끝난 게 아니라, 읽었고 내가 지금까지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좀 강조해주기 위해서 쓴 겁니다. As I have read the newspaper, I know about the accident. 나는 그 사고에 대해 알고 있다. 어쨌든 지금 보시면, 얘는 현재인데, 이 부사절에 있는 애는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과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한 시제 앞섰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분사 구문을 만들어 주실 때 어떻게 가시냐? 똑같아요. 접속사 없애고요. I 같으니까 없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혹시나 과거로 적혀 있었던 아니면 현재 완료로 적혀 있던 현재보다 한 시제 앞서는 거니까 그때에는 having pp 그래서 having read the newspaper 이렇게 되는 거죠. Having read the newspaper, I know about the accident 하게 되면 지금 그냥 reading으로 안돼 있고 having read로 적혀 있는 having pp 그럼 우리가 아는 거야. 내가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거는 지금이지만 그 신문을 읽었던 거는 과거였던 거죠. 그한 시제 앞선다는 거를 알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with 분사구문은 이 with라는 전치사가 분사구문, ing 아니면 pp 형태의 분사구문을 가지고 오면서 어떤 특정한 의미를 만들어낼 때 이제 쓰게 되는데 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자꾸 암기하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얘네도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with 분사구문은 그냥 외워주시자. 보통은 해석은 뭐뭐인 채로라고 난다. 입에 음식을 가득 문 채로 말하지 말아라. Don't speak with your mouth full. 너의 입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요거라는 거죠. With your mouth full.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꾸 따라하시고 외우세요. With your mouth full. 스미스 씨는 종종 한 눈을 뜬 채로 잠을 잔다. 그러면 Mr. Smith often sleeps with one eye open. 한쪽 눈이 떠져 있는 상태로 요거라는 거예요. With one eye open. 오. 그녀는 새 옷을 입고 일을 했다. She worked with her new clothes on. With her new clothes on. With her pajama on. 파자마를 입은 채로. With her pajamas on. 그래서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거는 옷이라는 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옷을 입은 채로 하실 때는 on이라는 아이랑 같이 쓰시면 돼요. With more on. 오케이. 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거기에 서 있었다. He stood there. With his back against the wall. against다라는 건 이렇게 기대고 있는, 밀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wall을 against하다라는 거는 벽에 딱 등을 기댄 거죠.
With his back against the wall. 이것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표현이겠다. 그녀는 자신의 아기를 팔에 안은 채로 달아났다. 뭐 어떻게 돼? She ran away with her baby in her arms. 그쵸?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with에다가 명사 또는 우리 뭐 대명사 이런 애들 오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를 대등한 부사구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었다. 또는 여기에 형용사들, with your mouth full. 이렇게 형용사들도 많이 쓰이고 있었고. 얘네는 조금 다 외워주시면 나중에 많이 유용히 쓰실 수 있겠죠? 자, 독립분사구문은 외워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종속절과 주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 이건 잠깐 보실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분사 구문을 만들어 주실 때 접속사 없애고 주어 주어 같으면 주어 없애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어가 같지 않으면 그럼 어떡하냐? 주어가 같지 않다면 주어 그냥 그대로 남겨 주셔야 돼. 없앨 수 없어요. 해가 지자 우리는 집으로 출발했다. 그러면 해가 지자라는 표현은 when the sun had set. 우리는 집으로 출발했다. We started for home. 이렇게 가시는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접속사 없애고 내가 지금 요 아이를 분사 구문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접속사 없애고 그리고 나서 주어를 봤더니 얘는 the son이고 얘는 위잖아요. 둘이 주어가 달라? 그러면은 이 주어 못 없애. 그대로 넣고 시작하셔야 돼. The son, 그 다음에 had set, having set, we started for home. 오케이. 왜 얘는 having set으로 왔습니까? 여기 지금 과거고 이거 과거 완료죠.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한 시제 앞서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having PP를 넣어준 거예요. 어쨌든 the sun having set 이런 식으로 이 아이 주어 그대로 살리고 그 다음에 우리 그냥 주절 그대로 갔던 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같으면 없애지만 주어가 다르면 그대로 놔주셔야 된다.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이킹을 갔다. 자, 그러면 as it was fine. 날씨 얘기할 때 우리가 it이라는 주어 많이 쓰죠. as it was fine.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they went hiking. 하이킹을 갔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요거를 없애주고 싶어? 그럼 as 없애고 주어를 봤더니 여기는 it이고 얘는 they잖아. 그때는 못 없앤다고요. it. 그 다음에 얘가 봤더니 지금 비동사 과거고 얘 지금 과거니까 둘다 과거네. 그럼 이 비동사의 ing, being으로 바꿔. wasing은 아니죠. wasing. wasing 하지 마시고 당시 자기 본인의 동사 원형 상태에다 ing를 붙여 주셔야 되니까 being fine. 아, it being fine. They went hiking.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주어가 다를 경우는 그대로 살려 주시자. 비인칭 독립분사구문 외우셔야 돼요.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해. 일반적으로 말해, 영어는 말하기 쉽지 않다. Generally speaking, English is not easy to speak. Generally speaking, considering 뭐, 뭐뭐를 고려하면, judging from, 무엇으로 판단하건대, talking of,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granting that, 뭐뭐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compared with, 뭐뭐를 비교하면,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 이거, 우리 독립부정사 구분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거였는데, 너한테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외우셨습니까? To be frank with you.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 ing 형태도 있네요. Frankly speaking. Strictly speaking, 엄격히 말해서. Supposing, 뭐뭐시라면, provided that 또는 providing that 둘다 같아요. 뭐뭐라는 조건 아래. Seeing that, 뭐뭐를 보아하니. 라고까지 되어 있네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좀다 외우셔야 되고요. 저는 지금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멈춰 주시고 다 외워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기도 전에 무슨 뜻인지 다 알았다 하면은 이제 여기 다시 같이 오시는 거예요. 자, been과 having been을 생략해 주시는 경우,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쉬운 형태로 쓰여 있어서 그 책은 독자가 많다. 그럼 이건 어떻게 돼 있어? 쉬운 형태로 쓰여 있다라는 거 하나, 그 책은 독자가 많다라는 거 하나. Because it was written in an easy style. 쉬운 형태로 쓰여 있어서. The book has many readers. 독자가 많다. 그러면 이 because, 원인, 부사절을 내가 분사구문으로 바꾸고 싶다. Because 없애고. 그다음에 it is written이었지만 얘는 지금 그 the book을 잡아주는 애니까 같은 주어입니다. 생긴 건 다르지만 같은 주어, 같은 걸 지칭하고 있죠. it 없애고. 그 다음에 얘 현재, 얘도 현재네요. 그래서 그냥 being written in an easy style. 이렇게 된다.
Being written in an easy style, the book has many readers. 요거죠. 그런데 이렇게 분사 구문에서 being을 시작을 해주시는 경우는 사실은 많이 그냥 생략을 해버려요. 그래서 being written보다는 그냥 written in an easy style. 이렇게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Written in an easy style, the book has many readers. 점점 더 문장이 짧아지고 있지만 제일 짧은 이 아이가 가장 세련된 표현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영작을 하실 때 이런 거 헷갈리시면 그냥 맨 처음 요거처럼 쓰시면 돼요. 그냥 원래 있는 문장 그대로. 그런데 좀 욕심이 나. 내가 조금 더 가산점 받아보고 싶어. 하실 때는 분사 구문 한번 사용해 보시고, 특히나 being이나 having been으로 시작되는 애들은 없애버리고 written. 이렇게 가시면 가장 세련되다. 급하게 타이핑을 해서 이 책은 오타가 많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Since it was typed in haste. 급하게라는 표현을 in haste라 그래요. This book has many typos. 딱 하면 접속사 없애고, it이 또그 북을 지칭하는 거니까 얘도 없애고, 얘 지금 과거 시제잖아요. 과거 시제잖아요. was typed 과거. 얘는 현재 시제네? 지금 시제가 한 시제 앞서네? 그럼 어떻게 가셔야 돼요? Having been typed. 이렇게 돼야 되겠지. Having PP been was의 원래 형태는 be고 be의 PP 형태는 been이니까 having been typed in haste. It has the book has many typos. 요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being이나 having been으로 시작되면 없애라. typed in haste. This book has many typos.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보통 being이나 having been으로 시작되는 애들은 많이 없애줄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분사는 그냥 단순한 ing나 pp 형태가 명사를 앞이나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자기가 보어의 역할을 또는 목적어 역할을 하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분사 구문이다 그래서 접속사를 가지고 있는 부사절을 우리가 ing 형태로 바꿔줄 수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사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잘 써주시게 되면 가산점이 팍팍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100번 반복하시면서 내 거를 만들어 주시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시도록 하실게요.